오늘은 미술 체험을 주제로 하는데요. 특히 중국에 나온 천재화가 인성을 주제로 하고 게다가 특별히 그 인성 화가님의 자제분인 이채원 선생님이 오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을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편하게 그림에 다가올 수 있게끔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의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뒤에 것도 훌륭한 그림이 있다는 걸 오늘 아이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. 이인성이라는 거 알고 오신 분? 네. 아이고, 그럼 얘기해봐요. 이인성 누구예요? 끝나고 말이 아무래도 그 문화나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 대구에서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뜻밖의 지금까지 청소년 혹은 대학교 혹은 시민대학 가서 강의하다가 아주 눈높이를 어린이한테 맞추면서 재미나게 논 것 같습니다. 이번 달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이인성 화가의 그림을 주제로 하는 북아트 만들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.